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당의 길이 다 처음 시작을 하실 거예요. 저 또한 모든 게 다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점안식 자체 설명도 들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신 내림굿을 받고 신 어머니 또는 선생님, 스승님이 직접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신령님들을 이렇게 자리 안정 시켜드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처음인지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어떠한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상이라든지 물건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저는 택배로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줄 저도 알았는데 이제 또 들어오는 물건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며칠 좀 지연되다가 이제 물건이 도착했다, 단상이 도착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문자와 영상 통화를 통해서 자리 위치 선정을 했고요. 그게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신 법도대로 상을 차렸고 올려진 음식에 있어서 이제 제 뜻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혼자서 점안식을 하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라는 거를 전에 있던 곳에서 허락돼 있는 분이 저희 사부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 이제 점사 보는 스타일이 어떠신지 배우고 싶어서 이제 보게 됐던 게 그렇게 이제 정주행을 하게 되고, 장거리 운전이 많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이제 틀어놓고 운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사부님 만나기 바로 한 며칠 전에 그 밑에 후배라고 했던 그 민간인 됐던 그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랑 통화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용기를 주더라고요. 상담만 하는 건데, 상담만 하는 건데 어떠냐. 상담 받고 그냥 이제 언니 답답한 거 이제 좀 여쭤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상담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여쭤보고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가능하면 오늘 보자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출발했거든요. 2시에 상담이었었는데 10시 넘어서 나왔어요. 밤 10시 넘어서? 네. 확인하고자 했던 것도 확인이 됐고 그냥 상담 받고 그날 하루는 울다가 멍하게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제 둘째 언니랑 나랑 의심하고 있었던 게 모두 다 사실이었고 그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집에 가서 언니 눈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울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몸의 반응이나 기도할 적에 신령님들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했을 적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아, 이거는 뭔가가 좀 틀렸다. 아니다. 좀 바르게 가야 되겠다. 오다 보니까 또 다시 재정비가 들어가고 그때 또 새 신 엄마를, 어머니를 만나서 또 이 길을 또 이제 다시 이제 인연을 맺고 걸어왔는데 완전 신명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어머니라고 하시면 혹시 하우신당 선생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전에? 예, 그 전에.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하길래 이제 쫓아간 거죠. 그리고 또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앞점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오로지 믿고 다른 것밖에 없는데 이거 이 또한 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갈수록 뭔가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신명에서도 맞지를 아니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맞는 게 없고 제가 제자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내 신령님을 올바르게 받아놔도 그쪽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에서 먼저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우리들은 신에서 먼저 등을 돌리면은 답은 없어요. 정말로 10년 동안 가짜 신령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건 9년을 세월이 너무 아까웠고
그런 면도 있긴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정법으로 가고 좀 더 경험치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올바르게 이번에는 우리 신령님 전에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번 세 번째가 우리 하울 사부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사부님과 이제 저와 신령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맞았던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국자예요. 나는 이걸 국자로 쓰고 싶어. 우리 하울 천무 선생님 이제 사부님께서도 이거 국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신령님과 우리 하울 천무 사부님께서 보신 나에 대한 신령님이 똑같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도 많았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내림 굿을 받고 제 스스로가 감히 인간의 마음이었는지 신령님들의 이제 말씀이었는지 솔직히 다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림 굿을 하고 저만식으로 혼자 하고 신당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자꾸 이유를 알 수 없는 울기와 좀 그런 힘든 점들이 다시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어디를 가면 신발을 뭐 짝짝으로 신었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문이 열리다 말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듣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보면 그게 안 된다고 무조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혼자서 또 그냥 혼자서 생각을 했어야만 했어요. 저의 할머니가 전 하나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로 신굿을 하시면 네. 정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 합니다. 우리 흔히 제자분들이 하는 말이 화경, 그리고 이제 말문, 그리고 듣는 거 이런 게 조금 앞전에는 화경은 전혀 안 보였었고요. 그리고 듣는 거는 조금 들렸고 제자라고 하면은 화경도 봐야 되고 진짜 코로도 냄새를 귀신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귀로도 들어야 되고 신령님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귀신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 말문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다가 우리 천무 사부님을 만나 뵙고 나서 화경이 트이고 들리는 게 잘 들리고 이제는 코로도 냄새를 맡고 말문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부님 만나서 이때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산으로, 용궁으로, 들로, 바다로 막 기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지장 이제 기도하신다고 해서 아침으로 108배, 저녁에 108배 꽉꽉 짜여진 이 스케줄 속에서 산다라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좋아요. 앞으로만 전진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빡시게 가는 게 좋아요. 기도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네요. 그럼요. 내 죽을 때까지 이제 내 죽을 때까지 기도는 현재 진행 중이고 끝이 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전 선생님한테서 느껴지는 저희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들이 언니 확인이 됐다. 사실이더라. 그리고 영상 보면 실제 모습하고 다른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날 첫날에 혼자 갔을 때도 너무 똑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했더니 언니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서로 대화를 해보고 이제 어떠한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말하기도 전에 먼저 이제 사부님이 알아채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이런 분이 저의 친부모님이 되길 바래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걸 떠나서 저희 신령님들께 그저 그냥 감사한 마음뿐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저희 하울 선생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다시 그 기회를 주신 만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진짜 무당이 되고 싶은 그런 제자입니다. 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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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됐어. 이게 뭐라고 하니 진짜 우리는 그냥 진짜 무당으로만 살고 싶었는데 진짜 이게 뭐라고.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가면 뭔가 해결이 될 거야. 잡을 수 있는 뭔가 끈이 있을 거야. 맞아 언니. 그렇게 하자. 언니도 억울해 죽겠어 진짜.